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S의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타임태그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내용 빠르고 편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절세 팁 및 임대수익 세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1편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상담을 원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세요. 스텝 3. 오피스텔 임대수익 세무.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임대 수입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임대 수입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됩니다. 간이익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전체 임대 수익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되 연간 임대 수입이 3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세금 계산서 발급.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월세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 계산서 발급 시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공급받는 자를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비사업자라면 공급받는 자를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단,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월세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세무 Q&A.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단,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 과세 특례.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후 장기임대를 하더라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등의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오피스텔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텝 4. 오피스텔의 세금 절세 팁. 오피스텔 취득 후 세금 절세 방법.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오피스텔과 1주택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액 세액 공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주택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적용시 주택수 계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임차인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세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오피스텔 세무 Q&A.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 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임대 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절세팁 및 임대수익 세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